공약? 바로 한마디 해봐. 지금 어디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? 왜 몰라갖고. 저희 아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지금 횡성에 가고 있어요, 횡성. 횡성에 일이 있어서 출장 겸 저희 첫째랑 같이 가고 있어요. 전부 다야? 엄청 크네. 저기 노란 공장이 창고야? 빈티지 창고? 이거 전부라고? 될 거라 생각 안 했거든. 카페에 뭐 전시해서 몇 개 팔아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빈티지 그냥 카페라고 봐야 되는 거네. 이분 이거 자기가 직접 다 수입해서 미국 가서 자기가 물건을 보고 사는 거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그런 한복을 가지고 이제 고른 거지. MD 같은 거잖아. 여기다가 너가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각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도 저 종이는 적혀 있지만 모자 막 이런 게 많잖아. 앱 스타킹 하면은 설명도 나오고 맞아. 이게 언제 예를 들면 수입돼 왔고 만약 그런 것만 잘 등록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원하면은 뭐 얘기를 카운터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일단은 등록하는 것만 먼저 만들어줘도 그치? 등록하는 나머지는 그 데이터만 쌓이면 맞아. 나중에 하면 돼. 나중에 그것만 하면 돼. 일단 앱부터 먼저 만들어서 태깅하고 등록할 수 있게끔만 먼저 그것만 하면 돼. 그것만 편의성 좋게 하면은